제가 두 번째 설교자로 섰는데요. 뭐 설교 제목을 바꿔야 하나. 우리 김원규 목사님이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라고. 네, 잠시 고민했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요. 남겨진 시간 그리고 교회의 영원한 영광. 여러분, 남겨진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겨진 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의 영광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김홍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긴 교회,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견디는 교회다. 끝까지 견디는 교회다. 여러분, 끝까지 견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길 원합니다. 각각의 지금 목사님 여섯 분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희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교회마다의 시즌이 있다. 이 시간들은 어떻게 견뎠고 또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좀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7월과 8월에 돌파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셨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조금도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게 없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배웠는데요. 인내라는 단어는요, 견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는 견디는 교회죠. 근데 견딤이라는 것과 함께 중요한 의미가 인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넘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인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픔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견디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셨죠?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 앞에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은혜 원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석이 있으면 그것들을 끓여요. 예, 옛날 방식은 그래. 끓이면 위에 불순물들이 올라오죠. 그것을 걷어낼 때 쓰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에서 나오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순도가 100%가 되는 그런 은을 주님께서 만들길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이 무엇이다? 인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시즌 가운데 너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고 싶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근신의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움직이는 교회 우리 지체들이 온라인이지만 거의 한달 만에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적도 처음이고, 저 지금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좀 근신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좀 알려드리기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탑하는 게 아니에요. 근신의 중요한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근신은요, 멈춤 가운데 나의 익숙한 방식으로 또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 기간 멈추다 보면 나의 익숙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또 해결해 가려고 하는 나의 어떠한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근신해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여기서의 근신은 뭐냐? 멈춤 가운데 익숙한 방식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멈춤과 바라보는 거예요. 멈춤과 함께 동시에 바라보는 그 상태를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의 익숙한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오가 함께 연합 기도를 하면서 저희 공동체도 그런 시즌이지만 동일하게 그런 시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또 지켜내지 않으면 않을 수 없고, 우리 김홍규 목사님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혼자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도적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때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근신은요, 그냥 상황에 따라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임재승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신은 뭐다? 멈춤과 함께 동시에 나의 익숙한 방식을 끊어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 익숙하게 해결하라고 했던 나의 방식을 끊어내는 중요한 상태. 그걸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동시에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근신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근신해라. 깨어라. 그 근신과 함께 깨어나야 한다. 이 마지막 때 깨어나야 된다. 왜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대요.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저희 공동체 시즌입니다. 저희 움직이는 교회 시즌이에요. 정말 머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 익숙한 방식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저한테 몇몇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 더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시즌에는 힘들어야 돼. 이게 시즌에 대한 이해다. 인내해야 될 시즌에는 인내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즌에 대한 이해다. 저희 공동체는 지금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움직이는 교회들 이 설교를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왔는데 저한테 뭐라는,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네, 잠적했어요. 잠적. 네. 여기서 만나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네. 여러분, 이 넥스트 스텝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견디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가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일지. 네. 저희 공동체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지금 초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남겨진 시간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막 시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예, 5장 10절 말씀, 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좀 나누길 원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섯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미 예수님은 그 영광을 경험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고 이 땅의 삶을 사셨고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즌이라고 하는 이 상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있고 견디고 있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래요. 이 잠깐이란 말이 뭘까요? 잠시예요. 남겨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남겨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시간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남겨진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남겨진 시간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왜 인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근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깨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좀 찾다가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받은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다시 제 위치에 돌려놓는다.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받은 고난을 통과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탈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남겨진 이 시간 동안 주님은 그걸 하길 원하세요.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대요. 말씀을 보면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많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정말 너무나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즌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통과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의 전통 위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시 흔드시고 온전케 하시며 다시 굳건케 하시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섯 교회가 지금 그러한 시즌 안에 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제자리로 돌려놓고 고정시켜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정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니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때 여섯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특별히 네오의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의 건강한 교회 개척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러분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흔들림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시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은 온전케 하시는 시즌입니다. 이 시즌은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 나눌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모래 위에 지어진 저의 삶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인내의 시즌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온전케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에? 굳건하게 하시고 돌아온 그 자리에 고정을 시켜서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전 이게 무엇으로 보였냐면 사랑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잠시 남겨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천국을 갔어요. 예, 우리 둘째 아들은 아직도 책상 위에 그 사진과, 저희가 화장을 했는데 그 뼈가루가 있잖아요. 그걸 아직 못 떠나보내고 자기 컴퓨터 옆에 놔두고 있어요.
예. 근데 남겨진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짧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죠?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핍박받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놓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오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고정시켜서 굳건케 주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강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돈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슨 권세입니까? 아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쯤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가 그러한 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다른 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머리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와가지고 제 아침에 아내하고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집이라도 팔아서 교회 장소라도 하나 얻고 싶다. 아, 우리도 언제까지 나그네처럼 돌아다녀야 되냐. 마이처치를 갔더니 마이처치가 너무 좋아 보이고, 뉴스홈을 갔더니 이렇게 공간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디 이렇게 나그네도 아니고, 그치? 아, 저도 막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집을 팔아야 돼?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물론 이제 제 마음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강하게 하길 원하신대요. 강하게 하길 원하신대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길 원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하신대요.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지혜롭지 못하고 제가 참 못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고 여러 가지 저의 연약함들이, 우리 교회에 왜 안 흘러가겠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안 흘러가고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때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음 스텝이에요. 견딤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 그냥 견딘 것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넘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그 바라보시고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남겨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과 견뎌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힘든 시험들 가운데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이동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개인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해석되며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남성목 목사님이 말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생애를 살고 싶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내 삶이 지금 공생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터져나왔냐면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싶어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저도 온전해지고 싶어요. 너무나 많이 이탈되어 있다면 주님 이제 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제자리에 놓으셨다면 주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저 불안해요. 또 움직일까 봐요. 주님 저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고정을 그냥 팍 시켜주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주님 반석위에 세워주세요. 저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공생애 첫날을 선포하고 싶어요. 이것이 어제 저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냥 어제 남성 목사님 말씀대로 이 네오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저는 이 장소가 제 장소라고 믿습니다. 라미 목사님 할렐루야. 마이처치 장소가 제 장소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지금 마이크가 안 들어가서 안 들리네. 그게 형제라고 믿어요.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저희 공동체 시즌을 나눴지만 이게 우리의 시즌이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 안에 네오의 여섯 개 교회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 도시가 공생의 삶을 선포하며 시작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